엄마마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217-10번지 예, 단독주택입니다. 사건 번호 2020타경 2825 강제경매고요. 매각기일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10시 원주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자, 이 물건 감정가 3억 7천 44만 2,500원 예, 신권으로 나온 물건인데요. 자, 단독주택인데 토지가 261평이고요. 건물은 예, 60평이 조금 넘습니다. 자, 이 물건 가격대가 지금 복마마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물건들 중에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물건인데요. 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건물이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서 너무 잘 지어졌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여기는 둔방내리 217-10 대지로 되어 있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261평.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1층은 38평, 2층은 22평, 그 다음에 단층에 차고가 있어요. 한 4평 조금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동식 창고가 또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경매 가격에선 제외되어 있습니다. 다른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목록 2에 이제 그 부착이 된 테크,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석, 석추, 제시외 수목, 각 파이프조, 차고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나 제시외 물건, 이동식 창고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금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 물건은 보시면은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어요. 그래서 등기부 사항은 깔끔하다, 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여기에는 1층에 방 한 칸을 쓰는 세입자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제 성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전입한 요 세입자도 하싱인 걸 보면 가족일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물건 사진 한 장 한 장 한번 볼까요? 네, 사진을 보시면 와, 집이 정말 너무 멋있죠? 제가 한 장씩 넘겨서 보여드릴게요. 마당도 잔디도 너무너무 크고 건물도 좀 특이하게 지었죠? 네, 건물도 특이합니다. 아주 특이한데 또 기와지붕으로 해서 또 멋스럽게 고풍스럽게 또 되어 있고 보시면은 차고에 보면 오, 전자칩 같은 그죠? 예, 예, 전기 발전을 또 이렇게 하는 기계를 장착을 해놨네요. 예, 전기세는 좀 아낄 수 있고 야, 이 또 이 사진에 보시면 소나무 두 그루에 벤치가 또 이렇게 있네요. 근데 너무 멋있네요. 이렇게 마을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주택이에요. 너무 예쁘고 예, 창고도 이렇게 있고요.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. 요 물건 너무 건물도 괜찮고 해서 아마 한번 유찰은 될 것 같아요. 예, 유찰은 될 것 같고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필요하신 분들 복마마에게 연락을 주시고요. 예, 한번 잘 다녀와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